자, 4편 인사행정 인적자원관리입니다. 혹시 단독 문제로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무슨 인사행정 과제를 쓸 때는 인사행정 측면이라고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인적자원관리라고 쓰세요. 알았죠? 아니면 그냥 HRM 측면이라고 쓰세요. 훨씬 더 이게 보기 좋습니다. 그죠? 자, 학계유 밑줄 또는 체계사. 학계유 체계사가 있습니다. 학계유 체계사 됐죠? 이게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봉 교수님 틀을 제가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인사 과정이고. 사람이 들어오는 게가 채용이고, 여기가 개발이고, 여기가 사기 관리. 자, 정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세입이고, 예산이 나가는 것은 세출이겠죠, 그죠? 여기 이제 무슨 과정? 예산 과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죠?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겠고, 이런 인프라 기반 과제. 사람을 뽑고 개발하고 사기 관리하고 편심 직결,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예산 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어떤 기반 과제는 인사 리더십, 무슨 리더십? 재정 리더십. 무슨 비전? 인사 비전, 무슨 비전? 재정의 비전이다. 분종적 규현, 그래서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입니다. 요거는, 분종적 기관은 제가 만든 거고, 뭐 제가 뭐 저작권을 초장할 건 아닌데, 이거는 공통이야, 공통. 전형적인 고시용이에요, 고시. 고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기반 과제를 제가 여러 책을 다 해서 내 강의 경력 20년 동안 정리한 거니까, 그냥 요것만 공부하면 그냥 안전하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뭐지, 이상한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서 하면, 내가 안본 거면 그냥 무조건 불이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갑시다. 체계사, 분종적 기원, 편심 직결, 분종적 기원. 대충, 그래서 이거는 정형화된 하나의 툴로 간단하게 갑니다. 다시 뭐라고요? 체계사, 분종적 기원, 학계유, 분종적 기원, 편심 직결, 분종적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사행정에 여기는 뭐의 분류? 공직의 분류. 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 뭐의 접근법? 인사의 접근법. 무슨 기관? 인사기관. 뭐의 원칙? 인사의 원칙. 예산에 가면 예산의 분류. 예산의 종류, 예산의 접근법, 예산기관, 예산의 원칙이 되겠죠. 예산이라는 단어가 쓰기 싫으면 재정이라고 써도 재정. 아, 그래서 틀은 다 외웠다. 그죠? 자, 갑시다. 됐죠? 그래서 체계사, 행정학에서는 체계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행정학에서는 체계사를 얘기 많이 하는데 일반 인사관리 경영학에서는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표현을 쓰는 걸더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표현을 좀더 좋아하고 행정학에서는 능력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인사 경영학에서는 개발관리라고 쓰는 게 좋아하는데 HRM에서는 보통 개발관리를 쓰는 게좀 좋은 것 같은데 능력개발 알았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경영에서는 유지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행정학에서는 사기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유 체계사. 저 밑에 분종접기원,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 자, 그럼 자, 갑시다. 좋은 인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는 두 개. 뭐라고? 인사과정 과제하고 뭐? 인사기반 과제, 맞죠? 인사과정 과제와 인사기반 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자원 확보, 개모선, 계획, 모집, 선발의 단계. 됐죠? 그래서 내가 밑에 적어놨는데, 선발의 답은 뭐라고요? 무슨 선발이 좋다? NC에서 선발이 좋다는 거죠, 그죠? NC에서 선발. 답만 적어놨어요, 그죠? 역량.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 그러면 NC였으면 한번 해봐. NC에서 선발을 쓰려면 그 전제 조건에 뭐가 필요하지? 기존 선발의 문제점이 뭐지?
NCS가 뭔지는 알아? 연 소로 할까? 아 이름 다 말해버렸네. 완성 말 안 했잖아, 그치? 어 교회 해봐. 기존에는 적재적소 위주로 봤는데 NCS는 적소 적재. 그 다음에 또 영양이니까 영양은 뭐야? 원 영 영 영 아니냐? 해봐. 역량은 뭐야? 고성과자들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성과와 관련 없이 뽑았다는 말을 써줘야 되고, 그지? 행동이 아니니까 내적인 요소를 주로 뽑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역량은 뭐라고? 외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만 생각하면 기존의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다 기억해낼 수 있다고. 그지? 예를 들면, 자, 자율규제, 근, 자율규제로 가자 그러면 기존 규제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자율규제, 규제협의, 공동규제 알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율이란 단어에 답이 있는 거잖아. 옛날에는 정부가 하향적이고 집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피규제자가 저항이 심했다는 거지. 규제자와 피규제자 서로 규제를 협의하고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엄청나게 많은 말을 썼다고. 공채와 경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인사조직에서 나왔고요. 됐습니다. 다시 계모선 끊고, 맞죠? 계획 모집. 자, 인적 자원을 잘 채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체계적인 계획과 다양한 모집 방법과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선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관리. 능력 개발 요소는 직교 평경, 직무 관리, 교육 훈련, 인사 평가, 경력 관리가 있습니다. 직무 관리는 분평설이죠. 직무 분석, 평가, 직무 설계. 직무를 재설계하자. 규야, 직무 재설계 수직적인 차원은 뭐지? 수직적인 측면. 자율, 직무 수행에 자율성을 주는 건 뭐라 그래? 옳지. 이거 답은 직무 재설계는 답은 엔리치먼트지. 엔나이치먼트. 그 다음에 조직 전체로 가면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이 된다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교육 훈련은 역량교육. 어, 원, 역량교육은 들어봤어? 역량기반교육훈련. 근데 왜 NCS는 몰라? 혼난다, 너, 그러면. 역량교육은 참고로 역량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무조건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메가톤급으로 A급이죠, 그죠? 액션러닝은 요즘에 C로 나왔고, SD는 MB정부 때 이상덕을 줄여서 SD라고 그랬는데 재미없나? 웃어라. SD, 그나 SD는 뭐 같냐? 이거 이제 몰라도 상관없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영, SD 뭐 같아? 교훈은 기억나냐?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 셀프 다이렉티드, 셀프 디렉티드.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는 누가 가장 잘합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지? SD, 자기주도. 근데 이런 데 논점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육훈련을 쓸 때 그냥 자기주도 좋다고 할 쓸 정도는 되지만 체험에 출제될 건 아니고 역량교육은 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인사평가, 성과계약평가하고 즉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계약평가라고 하기도 하죠. 근무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오! 성과계약평가하고 근무성적 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오, 그래, 뭐야, 대상입니다. 막, 맞았어, 그지? 이거는 A급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도 A급이지, 그죠? 역량평가. 워낙 역량평가가 나오면 아까 들었지? 그럼 기존 평가는 뭐가 문제라는 거야? 개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성과와 유리된,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왜? 자, 그나, 역량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지? 외행성 측계. 혹시 기억 안 나나? 외행성 측계. 외행성 측계. 역량은 외적인 거야. 그러니까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성과와 관련된 거라고. 성과와 관련된 거. 그지? 역량 평가 나왔는데 기존 평가에 한 개 쓰면서 역산제 쓰면 조금 안 맞지, 포인트가. 왜냐하면 역량 평가는 뭐라고?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성과와 관련된 행동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역산제가 우리나라의 단점이긴 하지만
역량평가가 놓으면 그걸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역량평가 지금 놔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지? 경력관리입니다, 경력관리. 인력활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승진, 전직, 요중에 원아, 요중에 뭐만 중요하다? 으흠, 아까 했네. 승진 답이 뭐라고 했어? 승진 이런 거는 행정학 공부하기 쉬운데 내처럼 공부하면 방금처럼 어떻게 그지? 선발에서 난 NCS만 기억하면 아, NCS가 왜 필요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놓는 거잖아, 그지? 그 승진에서 아까 뭐라고? 투트랙이나 패스트트랙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점이 놓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럼 그 문제점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걸 개선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적 요구가 있다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연결되어버렸지, 그지?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하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거꾸로 다시 뭐라고? 패스트 트랙은 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관리, 사기관리에서는 노상관계, 뿡뿡뿡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답은 상생적 노사관계죠. 이건 참 한번 놓을만한데 참 안 놓는 것 같아요. 보상관리 A. 총보상의 관점에서 이번 시험 냈지, 총보상. 퇴직 방출관리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 퇴직이고. 퇴직관리 밑에다가 이직 써보세요. 이직. 참 공무원하고 이직하고는 좀 잘 안 맞지, 그지? 이게 민간기업은 이게 여러분 방출관리 진짜 최악이지. 봐봐, 방출관리는 조직이 쫓아낸다는 느낌이잖아. 근데 퇴직은 좀 방출보다는 좀 완화된 느낌이긴 하지, 그지? 근데 이직은 누가 주도권을 가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더 나은 자리로 넘어간다, 떠나간다는 느낌인데, 공무원의 이직관리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들어봤지. 그만큼 공무원이 이직에 대해서 상당히 꺼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퇴직 프로그램 됐죠. 혹시 알아요? 아웃플레이스라고, 아웃플레이스. OUTPLAC. 아웃플레이스먼트. 이게 우리가 전직 지원 제도, 이직 지원 제도, 퇴직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는 됐죠. 공무원 됐습니다. 넘어가고. 공직 사기 관리는 넘어가고. 자, 그럼 다시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할 때 I say 개모선, you say 개모선. Say yo-ho. 준비됐지? 내가 하면 좀 속으로 응원, 마스크도 썼으니까 속으로 응원 좀 따라 좀 해줘. 라임이 있잖아. 어? 이게 눈 무식하게 외우지 마시고 좀 약간 라임. 개모선 살짝 끊고. 개모선, 직구 편견, 노상반기, 뿡뿡뿡. 뿡뿡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지? 분종적 기원 다시입니다. 다시 체계사 학계유, 그죠? 개모선 끊고, 직교 변경 끊고, 노상반기, 그지? 분종적 기원. 한 방에 인사행정 다 외웠다고. 이제 요거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 해볼게. 이렇게 해보자. 신공공관리의 인사행정적 측면을 쓰시오. 그럼 자, 채용에서는 개방의 노지, 능력평가에서 직교 변경이니까 교육훈련, 교육평가, 교육평 무슨 평가? 성과평가가 있고, 인사경쟁에서는 뭐 경쟁적 평가, 그 다음에 성과급. 다시, 개모3만 알고, 체계사만 알면 그냥 쫙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빼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답안지를 잘 못 쓰는 이유는 많이 봤는데 왜 안 써질까? 방금처럼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해서 그래. 딱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딱딱 끼워 맞추면 뚝뚝뚝뚝 논다고 사실. 그러니까 다시 갑시다. 개모선, 직교 변경, 노상관계. 알았어. 뿡뿡뿡. 그치. 개모선, 직교 변경, 노상관계. 자, 갑시다. 분종적 기원입니다. 공직 분류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 자,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 어떻게? 체, 계, 사로 하면 금방 되지. 그지? 체, 계, 사로 하면 금방 되지. 그죠?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A 해주시고, A.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 종류는, 자, 이거는 좀 외워주면 좋겠는데요. 이건 틀입니다. 자, 직종 동그라미. 직종, 직군, 직렬 동그라미, 직급. 다시 뭐라고? 자, 한국의 공직 구조 개혁 방안을 논하시오. 자, 설명은 나중에 하고, 자, 세 개 틀이 뭐라고? 직종, 직군, 직렬, 직급. 다시 뭐라고? 직종, 직군, 직렬, 직급. 그것도 외우기 귀찮으면 직종, 직군, 직렬 같이 외워도 돼요. 알았죠? 다시 뭐라고? 직종, 직군, 직렬은 유사한 것끼리 묶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급은
그 차이를 어떻게 나눌 건가 문제니까. 다시 자 외웁시다. 한국의 공직구조 계약과 뭐라고요? 계급제와 직급 분류의 관점에서 비교해주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우세형이다? 계급제가 지배형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야 된다? 직종 개편, 직군 직렬 개편, 직급 개편. 이건 정형화된 틀이에요.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직종에는 답이 뭐라고요? 임기제나 시간 선택. 아 이게 여러분 시간 선택이 영어 뭐의 번역이라 그랬어 이거? 정말 번역 잘 됐죠. 파트타임, 파트타임. 파트타임을 한글로 말해봐라 그러면 애들 잘 번역 못한다. 근데 너무 번역 잘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상근 공무원, 상근은 9 to 6, 그죠? 9 to 6, 풀타임 근무하는 거죠. 파트타임 반대가 풀타임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상근 공무원만 인정하는데 이제는 임기제. 아, 여러분 임기제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지? 민간 기업에서는 임기제, 정규직의 반대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정규직이라 하는데. 요즘에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약간 비하의 의미도 좀 있고 좀 사회적 낙인의 의미도 좀 있지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은 이걸 비정규직이라는 거라고 뭐라 한다? 임기. 정규직 위에다가 정년 쓰세요. 아 알겠죠. 정규직은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된 공무원이고 상근 공무원은 풀타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기제의 시간 선택. 우리나라의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있어요. 이거 직종이고 직군 직렬은 재경 직군보다는 재경 직렬만 쓰시고 재경 지금은 재경 직류죠. 재경 직류를 재경 직렬로 해야 되고 자 갑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직렬에서 재밌게 논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보장성이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려면 무슨 직렬을 직류를 넣어야 된다? 우리 복지 직렬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고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무슨 직류?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데이터 직류는 지금 벌써 논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넥스트 노말에 중요한 게 뭐라고? 기후거든. 기후. 기후 생명. 기후 생명 과학 같은 거니까. 기후 생명 과학.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행정학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 직류라고 하면 되겠고. 됐습니다. 이런. 직군 직렬을 좀 더 다양화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고 구계급의 획기적인 직무 등급을 벗어나서 직무 등급제 밑줄짝 직무 직급은 직무 등급이 답이라고 그지 됐어요. 자 어떤 식으로까지 공부되어 있느냐 하면 자 이렇게 자 가봐자 내가 이렇게 자 직종 제가 직종에 물어볼 때 답이 뭐라고요? 예 임기제 시간 선택 확대 자 직군 직렬 예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데이터 직류 생명과 등등 직렬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직급은 뭐라고? 답은 뭐라고? 직무 등급입니다. 직무 등급 원 우리나라에 직무 등급 하는 데 있나? 어? 어 뭐 뭐가 뭐가 있지? 우와 박상 표절 와 NCS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지? 너 변태야 변태. 진짜 알아야 될 거 모르는데 몰라도 웃자고 한 얘기다. 뭐 괜찮아. 너 하나면 나중에 갈 때 내 포스트 있지 학원에 그 때 가서 그 가서 집에 가서 칼로 찔러. 그렇게 복수하면 되겠지. 직무 등급입니다. 직무 등급. 직무 등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지 우리나라에 직무급 주는 데가 있다고 여기 있지. 직무 등급이 그지. 인사행정의 접근법입니다. 직공 역관 실적 대표 대표 A SHRM이 전략이죠, 그죠? 전략. 역량 다양성 전역다 다시 뭐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자 직공에서 전역다 그지? 연 해봐 직공의 특징 오케이 말하지 폐쇄형 그 다음 원 해봐 벌써 내가 방금 말했는데 까먹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해봐 체계사로 한번 적용해보면 금방 되잖아. 채용에서는 무슨 형? 에이? 직공인데. 폐쇄형. 자, 능력개발에서는 직교 평경이니까 직무 분석 평가 안 하지, 그지? 안 함. 맞지? 나 교육훈련은 전문 교육을 합니까? 전인 교육을 합니까? 여기는 사람에 의한 평가니까 전인 교육을 한다고. 전인 교육. 그 다음 인사이동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연공 서열식 순환 보직, 그지? 그다음에 사기 관리 핵심이 보상이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급? 여기는 무슨 급?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보수는 뭐야, 규야? 아, 생활급. 미안해. 연공급은 아니야. 연공급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 제도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되게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돈을 빵빵하게 줘야 돼. 인간다운 생활. 과장급이면 과장급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줘야 되는 무슨 급? 생활급. 과장이 20년 근무했으니까 20년치만 주자는 건 연공급이지. 근데 과장이 늦게 공무원 대학에서 9급이야. 9급 공무원 주자는 건 얼마야? 그건 직무급이지. 다시 해. 어, 이거 봐. 금방 해왔잖아. 다시. 뭐라고? 직업 공무원 제도 다시. 체, 계, 사로 틀로 해오면 연하 쉽게 외울 수 있지. 자, 폐쇄형, 전인교육, 연공서열, 생활급.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강력한 신분보장. 공무원들 사기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신분보장 있잖아. 그지?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5개 외웠잖아. 그지? 됐습니다. 악의 축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예를 들면, 자, 잡아. 직공원 외울 만한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자, 예를 들면, 원아, 예를 들면,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의 이론적 배경을 써봐. 생각이 잘 안 나지? 잘 봐. 인사행정에서 뭐가 나왔는데, 뭐 이론적 배경 써보라면 뭐라고 쓰면 되고?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그지? 모형이니까. 자, 그러면 자, 성과, 뭐, 보수체계의 한계. 인사행정에서 모든 것들이 뭐가 놓든 그냥 우리가 빵빵하게 하나 알고 있는 배경은 뭐다? 뭐의 한계? 직업공무원 제도의 한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외로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다 쓸 수 있겠지. 그지? 됐습니다. 전력다. 전략은 2009년에 행시에 나왔잖아요. 그지? 역량은 아직 미기출이고, 다양성은 2016 인사조직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역량하고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역량하고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기억하냐면, 예를 들면, 됐지? 승진제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고수에 쓰기는 오늘 영하고 큐가 했던 것처럼, 7S 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해봐. 잡아. 승진제도의 개혁 방안은, 나 이렇게 써볼게. 어떻게? 역량 인적 저항 관리 관점에서의 승진 관리. 그 다음 또 뭐? 다양성 관리 관점에서의 승진 관리. 바람직한 인사 계약의 방향을 도출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승진 관리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되게 노직한 답안이지. 이거는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 성과급, 무슨 얘기, 인사행정에서 뭔 방안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 베이스를 깔고 싶으면 미래 바람직한 인사 관리의 방향이 뭐다? 역량하고 다양성이다. 그지? 그래서 역량하고 다양성을 깔아준 다음에 논의를 전개하면 쓸 말도 많고 논리도 좋으니까 아주 쓰기 좋지. 그 대신에 이걸 기억해야 돼. 다양성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는 역량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고 인사기반 됐죠? 이 기관인데 그지? 기관, 인사기관 됐습니다. 자. 미국에 자 MSPB OPM 저 위 밑에다가 MSPB 써주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답입니다. 그렇죠? MSPB와 OPMI 개혁 방안으로 가야 된다. MSPB와 OPMI 개혁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인사 원칙은 항상 효율과 민주, 그지? 효율성과 민주성, 효율성과 민주성. 효율은 뭐라고? 원 효율의 끝에 단어들은 뭐가 들어야 돼? 효율적이란 말은 교 한번 해봐.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말을 다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자, 인풋의 아웃풋의 비율이니까 인풋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이고 아웃풋을 늘리는 것도 효율적인 거지. 그지? 비용 낭비, 낭비 제거, 적시 정량 만족적으로 제공되는 거. 다시 뭐라고? 비용 제거, 낭비 제거, 적시 정량 만족적으로. 능률성. 효율성은 그런 거. 민주성. 참공투 책신대형, 참여 공개 책임, 민주성, 형평성 관점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 표 하나만, 이거 한글 파일로 내가 저기 올려놨지, 그지? 이거? 암기노트? 한글 파일 올려놨으니까
이 쓰기 귀찮은 분들 워드로 쳐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뭐 학교 간 애가 중국에 있는데 여러분한테 안 주거든. 뭐 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걔의 논리로 만든 거니까 그지. 우리가 여러분들 필요 없는데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샘플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한 번만 해봅시다. 전체 표. 자 고개 들어봐. 내용 자. 자 이 내용을 다 그리면 인사행정 끝났다고. 됐죠? 개모산 직교 평경 노산관계 분종적 기원 됐지. 자 개 뭐 뭐 밑에 뭐가 있었어? 공채와 경채. 선발은 NC에서 선발. 그지? 직교 평경. 직무는 분평설이다. Enrichment, enlargement, enrichment. 교육훈련의 이슈는 뭐다? 역량 기반 교육훈련. 그다음에 액션러닝 SD, SD 필요 없고 그지? 평가는 성과계약 평가하고 금평. 그다음에 최근에는 역량 평가. 승진은 투트랙 속칭 임용제. 자, 그다음에 노상관계. 노사관계는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그래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되겠고, 보수는 총보상, 경제 직접, 간접, 비경제 보상, 복리후생 얘기하면 되겠고, 사기관리에서 근로시간하고 신분보장. 자, 공직 분류. 원아 뭐가 있냐? 보지 마고! 그림 머리 안 좋느냐? 교육제, 직위분류제. 또? 이게 공직 분류에도 선생님들 논의를 많이 해. 개방형, 폐쇄형. 원아, 연아. 해봐. 우리나라 공직분류 개편 방안 크게 틀이 몇 개? 보지 말고 직종, 직군, 직렬, 직급. 그건 직종은 어떻게 하자? 답은 시간 선택과 임기자를 늘리자. 0. 직군, 직렬. 최소로 써야 될 게 뭐야? 무조건 써야 될 거.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니까 무슨 직류? 데이터 직류. 넥스트 노멀, 기후변화나 생명이 중요해지니까 기후생명, 직렬, 직류 해도 돼. 직렬, 직류.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성과관리가 중요하니까 감사, 직렬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넥스트 노멀 쓰려면 데이터 직류는 지금 벌써 하자는 얘기가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쓰면 좋겠고, 그다음 넥스트 노멀 좀 화려해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명과학 직류. 이거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거든. 우야, 직급의 답은 뭐야? 직무 등급. 직무 등급에 교훈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고공단 직무 등급 했던 게 바로 헤이 메서드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헤이라는 학자가 만든 직무 등급을 만드는 기법을 했는데. 거기까지 기억해주면 완벽하지. 그러니까 헤이 메서드를 중화이직에 이제 점차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래 봐지면 우리나라 인사한 게 얼마나 비과학적이냐. 1500명 고공단만 지금 직무 분석했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공무원이 114만 명인데 나머지는 지금 직무 분석 없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 공무원이 한 300만 명 되는데 대단하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다 해서 직위 분류제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나라지, 그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의 미래 방향은 전역다, 그지? 전역다, 전역다. 인사기관은 답은 뭐라고? MSPB와 OPM이다. MSPB와 OPM이다, 그지? 인사 효율과 민주까지 있습니다. 요거 방금처럼, 자. 이거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거 한번 덮어놓고, 요게 빈 백지에다가 요 표 그대로 한번 그려봐. 노는 만큼 너를, 여기 이것만 그리면 인사행정 그냥 체계가 바로 머리에 빡 박혀 있는 거잖아. 요게 그냥 시험장 가서 그냥 쏙 떨어 그다음 아 그래서 쉽게 한번 묻는 거 왜 뿡뿡뿡까지 기억나면 학교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까지 기억나면 그 완벽한 거지 사실, 그지? 이거 완벽하다고. 그래서 전자 체계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